레인보우 식 시즈 해리포터 기지. 이번에는 내부 오브젝트 설명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하 1층부터 차례대로 3층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는 니은자 방향의 큰 방이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왼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CCTV가 있는 위치가 탈의실 또는 라커룸이라고 말합니다. 지하 1층 홀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작전 상황실입니다. 다시 홀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사다리방 또는 내부 유지실이라고 말합니다. 내부 유지실에는 위에 트랩도어가 있죠. 네, 다시 홀로 홀 옆에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드럼통 옆 또는 계단 옆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앙계단. 여기 중앙계단으로 부르는 이유는 지하 1층부터 맨 위층에 3층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 통로이기 때문에 중앙계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앙계단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테이블에 밥그릇하고 마네킹들이 있고요. 식당. 그리고 여기는 1층 통로입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여기는 주방 통로 또는 레드 컨테이너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 컨테이너 내부. 다시 1층 통로로 와서 여기는 피아노실 또는 피아노 라운지. 중에 보시면 피아노가 있죠. 그리고 1층 TV실입니다. 1층 TV실에는 트랩도어가 있죠. 아, 설명을 못해드리는 게 있는데 주방에도 똑같이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주방의 트랩도어는 밑에 사다리실과 밑에 사다리방과 통하는 트랩도어입니다. 네. 그리고 스펀지점을 여기서 말씀해드리자면 이 앞이 공격팀 정문 스펀지점이고요. 공격팀 정문 스펀지점. 여기가 레드 컨테이너 스펀지점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구멍을 뚫어서 보신다면 여기는 야외계단 스펀지점입니다.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중앙계단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오피스에도 트랩도어가 있고요. 이 트랩도어는 1층 주방과 이어집니다. 오피스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레드 컨테이너 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 컨테이너 위쪽에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3층 야외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오피스룸 깊숙한 곳입니다. 여기는 오피스룸 트랩도어. 중앙계단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키즈룸 트랩도어는 밑에 1층 식당과 이어집니다. 여기는 통틀어서 침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기 침대 뒤에 있는 통로까지요. 침실에서 보시면은 욕실입니다. 세탁기가 3대가 있죠. 세탁실. 여기는 2층 TV룸입니다. 밑에 똑같이 지하 1층에 TV룸이 있기 때문에 2층 TV룸이라고 네,
층마다 다른 TV룸이 있기 때문에 TV룸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층 TV룸, 1층 TV룸 이런 식으로 TV룸 안쪽 또는 TV룸 깊숙한 곳 여기서는 여기는 오피스룸 깊숙한 곳과 이어집니다. 여기도 여기는 오피스룸과 이어지고요. 이거 또한 세탁실에는 야외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건 야외 계단이고요. 세탁실입니다. 중앙 계단. 2층 중앙 계단에는 캘리포드 베이스에서 되게 특이한 곳인 야외 사다리가 있습니다. 야외 사다리. 야외 사다리는 이쪽에 보시면은 야외 계단 쪽 스폰 위치보다 레드 컨테이너 스폰 위치가 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 오른쪽에는 크래프팅 룸. 크래프팅 룸 안쪽에는 마네킹 룸이 있습니다. 여기 마네킹 룸이고요. 마네킹이 엄청 많죠? 크래프팅 룸. 크래프팅 룸 쪽에 드럼, 파란색 드럼통 뒤 또는 드럼통 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드럼통 뒤 또는 나무 판자 뒤. 왼쪽이 창고입니다. 창고입니다. 창고에서는 빨간색 소파 뒤. 빨간색 소파. 자, 다시 여기는 매트룸입니다. 3층 매트룸. 3층 매트 뒤. 매트 뒤. 여긴 통째로 매트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야외 계단이고요. 야외 계단은 2층 그리고 3층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래프팅 룸이고요. 마지막으로 3층 야외. 3층 야외입니다. 3층 야외는 야외 계단을 통해서 레페를 타거나 또는 정면 스폰 지점에서 바로 레페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레드 컨테이너를 통해서 사다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3층에서도 적군의 스폰 위치를 알아볼까요? 중앙 계단을 기점으로 왼쪽이 레드 컨테이너입니다. 레드 컨테이너 위, 레드 컨테이너 스폰 지점. 이렇게 레드 컨테이너 위, 레드 컨테이너 스폰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레드 컨테이너 CCTV가 보이고요. 여기에서는 잘은 안 보이지만 이쪽에 야외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쪽 야외 사다리. 자, 크래프팅 룸, 마네킹 룸 쪽에서 보시면은 야외 계단 쪽 스폰 포인트가 보입니다. 근데 잘은 안 보이죠? 여기도 왼쪽이 야외 계단 스폰 지점, 오른쪽이 야외 사다리 쪽입니다. 다시 크래프팅 룸. 크래프팅 룸에서는 야외 스폰, 야외 계단 스폰 지점이 잘 보입니다. 다시 3층에서는 3층 야외를 거쳐야지만 앞에 정문이 보입니다. 정문 스폰 지점. 다시 매트룸. 매트룸에서도 레드 컨테이너, 레드 컨테이너 위 또는 레드 컨테이너 스폰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야외가 보이고요. 3층 야외 또는 정문 스폰 지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해리포드 베이스 내부 오브젝트 소개 및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